누나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봄나들이 코스 소개합니다. 나들이 가서 사진 잘 나오는 비법도 소개합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모아 기상캐스트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기상!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봄에 관련된 얘기 많이 나눌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가 녹화 시간이 매주 화요일 3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 라이브 쇼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네. 여러분들 녹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그걸 나가고 있고요. 요즘에? 지금 현재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 저희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다. 네. 날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요즘 근데 참 아까운 날씨예요. 네. 뭐가 맞아요. 아깝게요?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 가는 네. 게 너무 아까워요. 저도요. 아니 봄이 짧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지금 걸어서 출근하고 있어요. 이 봄을 조금이라도 네. 만끽하기 위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대신 날씨.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시죠. 그리고 아, 집에 갈 땐 택시 타고 가고. 지쳐가지고. 너무 늦었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요즘은요. 낮에 어디 가면 지천으로 봄꽃이 피어있고. 그렇죠. 봄바람 너무 살랑살랑 불고 있고. 네. 봄 햇살. 햇살도 내리쬐고 있고. 맞아요. 근데 밤에 나가도 좋아요. 맞아요. 저도 어제 날이 너무 좋아서 이제 6시 끝나거든요. 네. 저녁 6시. 네. 딱 퇴근을 하고 네. 집에 가는데 이제 날도 너무 그때 걷기도 참 좋고 네. 맞아요. 춥지도 맞아요. 덥지도 않은 선선하게 네. 뭔가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네. 그런 공기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얘기 나눠보니까 봄나들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넷다 모두 약간 살짝 흥분해가지고 나눌 것 같은데 저 나갈 뻔했어요. 여기 엉덩이가 살짝 들렸는데 저도요. 방송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오늘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는 건지 안 깨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날 그러니까요. 콧바람이 날린 자, 그러면은 그래요? 네. 봄나들이 하기 좋을 만한데 우리 왜 중계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 있으세요? 저는 네. 제가 분당에 7살 때부터 살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20년 넘게 네, 넘게 살았는데 30년 그러지 마요. 30은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중앙공원이 있어요. 율동공원도 있고. 네. 율동공원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봄에는 좀 중앙공원이 더 예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사계절 내내 예쁘긴 한데 저는 이곳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 정말 주말 되면은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차들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유승민 캐스터는 주로 언제 가요? 저는 솔직히 일하기 전에는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매일 산책했어요. 너무 좋아서. 요즘에 또 가면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아니고요? 저는 주말에? 제가 주말에? 학교를 천안 쪽에서 다녔었잖아요. 네. 네, 그 바로 앞에가 그 고등학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제가 이제 상명대학교인데 바로 앞에 있는 고등학교가 북일고등학교? 그런가요? 몰라요. 그쪽이 거기 학교가 벚꽃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북일고 맞아요. 네,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 씨가 저희 학교 출신이잖아요. 네. 그 버스커버스커에 나오는 뮤직비디오 나오는 학교가 그쪽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만큼 예뻐요. 학교 자체가 되게 크고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에서 매년 벚꽃축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구경 갔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도 추천할 어디? 곳이 생각이 났어요. 네. 저의 고향인 청주에 무심천 있어요. 무심천. 네. 무심한 곳인가? 무심한 내천. 네. 아, 유명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오, 진짜요? 무심천에 그 천을 따라서 벚꽃이 쫙 피어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네. 저의 고향 청주. 아, 사실 고향 말씀하신 저는 여의도 근처 살았기 때문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여의도에서. 근데 벚꽃 떨어져도 굉장히 그 길바닥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그죠? 그 길 걷고 싶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소풍 가거나 하면은 벚꽃 앞에 선다면 애들한테 흔들어가면 사진 찍고 원래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나 그거 생각났다. 그 중학교 때 학교 네. 대문 정문 앞에 큰 벚꽃이 있어요. 근데 그 벚꽃잎을 이렇게 딱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네. 그래서 학생증 안에다가 양손 저희 가면 막 정신없어 여중생들 단발머리 막 흔들리면서 벚꽃 잡느냐고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저희 학교 옆에 경희대학교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있지만 그 경희대학교 벚꽃이 진짜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은 경희랜드라고 불러요. 서울 캠퍼스인가요? 서울 캠퍼스. 그러니까 매년 봄마다 경희대학 경희랜드에 가서 벚꽃놀이를 한답니다. 그렇죠. 또 거기 가면 음식이 맛있는 게 많잖아요. 싸고.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캠퍼스잖아요. 대학교 네. 캠퍼스는 그 또 뭔가 뭔가 생동감. 네, 산뜻하고. 3월에 대학 캠퍼스, 3, 4월에 대학 캠퍼스. 한번 가서 좀 젊어지어 보세요. 아, 저도 그때 축제 MC로는 한번 가볼까 생각 진짜 대학 낭만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얘기 나눠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봄나들이 중계하고 뭐 날씨 전하느라 바빠서 못 다니실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다 다닐 거 다니시네요. 그럼요. 할 거 다 하시네요. 살 사람 살아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봄 기운을 좀 느끼면서 걷기 좋은 곳 추천을 네.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좋죠. 아까도 말했듯이 봄은 참 걷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힘든 곳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해주세요. 네. 여기 네. 걷기 싫어하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즐기고 싶긴 한데 걷고 싶진 않아. 오늘 네. 선택을 참 잘했네요. 네. 네. 한국관광공사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걷기 여행길 열선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몸이 불편한 장애인, 뭐 노약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세 곳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 그렇죠. 단위로 나들이 가실 때 네. 가면 다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안산 자락길입니다. 안산 자락길? 네. 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으실 텐데 네. 조용하고 또 편안 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장소예요. 네. 여기는 이 평균 경사율이 9%, 그러니까 거의 평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첫 무장의 순환 탐방로라고 합니다. 네. 네, 총 거리는 7km고요. 한 바퀴 다 도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딱 좋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달에는 봄꽃이 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책하기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안산 자락길이라고 해서 저는 경기도 안산인가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산이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안산 자락길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신사의 품격이라는 장동건 씨와 김하늘 씨 나온 드라마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벚꽃 키스 씬이 있어요. 벚꽃 키스 씬 어떤 씬? 벚꽃에서 키스한 어떻게... 거 뭐 보여줘요? 제가 신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많이 좋아했어요. 어느 장면인지 기억이 잘 안 나죠. 쳐보면 나와요. 아, 네, 장동건 키스. 씨와 김하늘 씨가 이렇게 탁 만나가지고 근데 거기가 바로 네. 이 안산 자락길이라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좋다. 나는 거기 꼭 가서 저도 이렇게 여자였으면 좋겠어. 사실 저도 이렇게 뭐 해보고 싶은데 남자라서 좀 이건 좀 그러네요. 남자라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강원도 속초 에 위치한 해파랑길 45코스예요. 해파랑길? 해파랑길. 해파랑길. 네. 이름이 예쁘네요. 그렇죠. 이름도 되게 굉장히 예쁜데 네. 설악산 아래에 청초호, 영랑호가 동해와 이렇게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 바로 속초죠. 네. 그중에서도 이 해파랑길 45코스는 속초의 여러 명소들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네. 마찬가지로 걷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신라 화랑이었던 영랑이 금강산 수련을 다녀오다가 이 경치에 반해서 눌러 앉았다라고. 네. 이 영랑호 호반 산책로는 8km인데 네. 뭐 장애인이나 어린이도 쉽게 걸을 수 있을 정도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우면 네. 수련을 갔던 화랑이 거기에서 눌러앉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눌러앉고 살고 싶으면 살 수 있구나. 지금 서울에서 전세집 구하기도 어려운. 네. 저는 사실 그 얘기도 좋았는데 네. 부럽다. 용기죠, 용기. 이쁜데? 오늘 여기 살아야겠다. 정말 용기가 네. 대단했던 네.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조금 특이한 곳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화성 공룡알 화석 산지. 아 이름만 들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봄나들이랑 관련 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다큐멘터리라든지 드라마였죠. 무사백동서에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됐고 네. 많은 분 찾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갯벌이었는데 거기에 데크를 설치해서 공룡알 화석과 다양한 동식물을 좀 관찰할 수 있고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출발지에 자리한 방문자 센터에 이 공룡과 관련된 어떤 3D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전시물이 있기 때문에 누가 좋을까요? 아이들. 아이들 거기다 싹 놀라고
카메라 냅두고 어릴 적은 쉬고 집에 안 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요즘 되긴 하지만. 남자 아이들 한 서너 살 정도 되면은 공룡을 또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종류별로 이름 다 외우고 TV에 나오는 삼둥이들 그렇죠. 삼둥이, 쌍둥이 그렇죠. 뭐 여자 아이들도 좋아한대요. 맞아요. 화성 공룡알 화석산지 가족 단위로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봄나들이 간다고 하면은 좀 많이 걸어야 되고 좀 가끔 이제 일교차도 크니까 또 땀도 나고 그렇죠. 스타일도 좀 구겨지고 맞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 가면서 편안하게 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봄나들이 가면은 우리가 꼭 요거 하나 하고 네. 가야 돼. 인증샷. 사진 찍어야죠. 잠깐. 네, SNS 거기 가면 그냥 사진 하나 예쁘게 남기면 네. 가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조금 꽃이 꼭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많이 찍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인데. 저도 이렇게 벚꽃 사이에서 이렇게 네. 찍고. 보통은 꼭 앞에 서서 이렇게 찍거나 그런데 그걸 꼭 파고 들어가는 분이 어머님들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요즘 캐스터가 마음만큼은 네. 어머니 같아요. 이렇게 파고 들었어요. 아까 아줌 개그 하셨잖아요. 사진도 약간 아줌마 스타일로 찍더라고요. 벚꽃을 굳이 그 그렇죠. 가지를 벌려가지고. 아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말 예쁘게 못 남기면 그렇게 화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간 친구분이 좀 힘드셨겠어요. 같이 찍어준 사람이 정말 못 찍어줬어요. 저는 사실 우리 팀에서 사진 찍어달라면 잘 안 찍는 게 무서워요. 제가 뭘 하니까. 저는 사진을 안 찍기 때문에 잘 못 찍거든요. 네. 윤유라 캐스터는 입 가르쳐줘요. 여기 사람이 머리가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가르쳤잖아요. 근데 안 찍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우리 캐스터분들 근데 사진 다 찍히는 거 잘하잖아요. 찍히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하죠. 뭔가 본인만의 잘 찍히는 비법 있을 것 같아요. 프로필 사진들 장난 아니던데요, 다들? 일단은 어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본 베이스가 뽀샤시하게 나오는 걸로 한 다음에 사기네 사기. 셀카 사기. 아 근데 다들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아닌데요? 거 말고 뭐 다른 네. 방법 없을까요? 어플의 힘을 빌리는 거 말고. 저는 아, 그래서 어플이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장난 한번 쳤고요. 그리고 자연광을 받을 때 맞아, 비로소. 맞아. 얼굴이 환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빛이 좋을 때, 맑은 날, 또 요즘에는 꽃과 함께 찍으면 그냥 막 찍어도 그림이에요. 맞아. 그래서 창가 쪽에 있는 실내에서 찍을 때는 창문을 바라보고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찍는 사람이 창문 쪽에 서고 우리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빛을 받으면서 그렇게 빛도 가리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진 많이 안 찍기 때문에 몇 가지 표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나온다. 그냥 찍어보자. 본인만의 표정. 네. 뭔데 한번 해봐요. 저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잘 나와요. 네. 그리고 너무 멋있게 나오려고 하면 더 안 나오더라고요. 자, 말할 필요 없이 하나, 둘, 셋, 큐! 하나, 둘, 셋, 큐! 아니, 이게 잠깐. 하나, 둘, 사진 찍어줘 본 적 있거든요. 네. 어색해서 미치려고. 저는 그냥 포기해요. 그러니까 즐거운, 이 자리에 즐거움만 남으려고 하죠. 아니, 잘 나오려고 안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다리 이렇게 떨고 있는 거. 그리고 알죠? 이런 거는. 괜히 뭐 어색하면 이런 거 많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배울 거 몇 개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사진 잘 나오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사진 잘 나오는 비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네, 봄꽃을 배경으로 찍고 싶다면 꽃 색깔과 같은 배경을 피라. 아직 유수민 캐스터가 저런 옷 입고 개나리 하네. 절대 안 되죠. 근데 또 막 검정색 이런 네. 색도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봄꽃 하면 떠오르는 승민 캐스터가 입었던 저런 노란색이나 또 분홍색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란 옷 입고 개나리 들어간 다음에 누가 꽂히게 이런 거 댓글에 밑에다가 누가 꽂히게. 그냥 그럴 때는 여자친구 해주면 그냥 받아줘요. 받아주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색은 피하셔야 되고요. 네. 이거의 보색, 봄꽃과 보색인 뭐 청색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화이트 계열 를 입고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잊지 마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얼굴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왼쪽. 아, 왼쪽 중에요? 네, 왼쪽. 네. 저도 왼쪽이 더 자신 있어요. 네, 대부분 왼쪽이라서 왜 우리 두 명에서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 있으면 자리 싸움도 가끔하지 않나요? 왼쪽이 좋으니까. 저는 싸운 적이 없는데요. 저도 없어요. 아, 그래요? 자리 싸움하기 싫어요. 저희 이따 싸우지 맙시다. 아, 두 분이 그래도 오늘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둘이서 너 네? 내가 내 오른쪽에 쓰라 그랬지? 그동안 많이 이게 쌓이셨구나. 유승민 캐스터 지금 화났어요. 미안해요. 제가 오른쪽 쓸게요. 네, 네, 답을 자, 보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왼쪽 얼굴이 보이게 찍어라. 아, 이유가 있죠. 네. 설명부터 드리자면 대뇌는
우뇌와 좌뇌로 되어 있잖아요. 우뇌는 주로 감성을 지배하고 네. 좌뇌는 이성적인 논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왼쪽은 당연히 우뇌에 그렇죠. 영향을 받고 또 오른쪽은 좌뇌에 네. 영향을 받기 네. 때문에 이 아까 우뇌가 감성을 더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의 표정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뭐 웃거나 아니면 무슨 표정 지을 때 보면은 오른쪽 얼굴은 약간 근육이 더 이렇게 경직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본인이 약간 병원을 한번 방문 피부과를 가보시는지 한의원에 가서 이거 풀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요. 되게 오른쪽은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한 네다섯 명 같이 이렇게 쫙 찍잖아요. 그럼 네. 센터를 딱 가운데 두고 양옆에 한쪽은 오른쪽이 더 많이 나오고 네. 한쪽은 왼쪽이 더 많이 나오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되는데 싫은 거 같고 괜히 이게 억지로 이렇게 결혼식 하게 맞아요. 그러신 분들 있죠. 이렇게 하는 분들 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공이 되려고 가운데 서는 것보다는 약간 왼쪽에 서서 네. 서는 게 가장 예쁘게 나오는 방법이라고 좋은 합니다. 팁입니다. 네. 마지막 한번 볼게요. 얼굴은 가운데로, 발은 끝으로. 이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뭐냐면 프레임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프레임에 X 표시를 해봐요. 네. 상상 속에. 그래서 그 X 표시에 점이 하나가 보이죠? 네. 그 점 있는 데다가 얼굴을 넣고, 그리고 그 바깥에. 바깥쪽에다가 발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비율이 팔등신 그냥 나와요. 아니 근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얼굴 너무 살이 너무 작아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 찍을 때 네. 빛의 굴절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왜곡이 심해요. 네, 그래서 잘못하다가 정말 얼굴 크게 나오잖아요. 얼굴이 많아요. 크지 않아도. 네. 그래서 이 사진의 프레임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사진 얼굴은 프레임 가운데로 그리고 발은 끝쪽으로 하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작게 그리고 다리는 길어 보이게 하는 걸 줄 수 있겠죠. 유승미 캐스터가 저를 잘못 찍어주셨네요. 네, 아니 원래 조금 그래요? 얼굴도. 얼굴도? 이렇게 진실이 얼굴도? 밝혀지는 거구나. 아니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요. 셀카를 찍거나 얼굴이 많이 나온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왼쪽이 많이 나오게 왼쪽이요? 찍어주시고요. 전신 사진은 얼굴은 사진의 가운데. 발은 끝으로 그쪽으로. 참고를 하셔서 이번 봄 정말 예쁜 사진 많이 남기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계속 봄나들이 이야기 나누는 동안 네. 많은 분들이 봄나들이 장소 추천을 또 해주셨어요. 와. 한번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네, 진짜. 볼게요. 일단은 남양주. 두물머리. 두물머리. 여기 좋아요. 한준주 주님께서 천마산 종주인데 봄꽃 절정이다. 아,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 네. 천마산은 예쁘겠다. 어디인가요? 남양주에 있대. 죄송합니다. 남양주구나. 예. 자, 그리고 남양주 두물머리 데이트 코스잖아요, 연인들. 아, 그렇죠? 네, 안 가보셨어. 두물머리 찍고? 네, 찍고 천마산 올라가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뭐 근처에 스키장도 있어서 겨울에 스키 타기도 좋다고. 주현주님께서는 동네에서 그 뭐 민박이라든지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냄새가 네, 네. 네. 업계에 계시는 분인데. 네, 또 낙산공원도 좋다고 해피두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대학로 뒤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낙산공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저 몇 번 네. 대봤는데 주차 때문에 갔다 보니까 이제 이뻐서 한번 둘러보고 특히 야경이 좋다고 하네요. 거기가 요즘에는 그게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네. 서울에서 높은 곳이 많지 않은데 네, 네. 높은 데서 밑에 딱 대학로 바라보고 사실 봄꽃 구경이 제가 연극배우 시절에 그 많이 했어요. 연극배우 출신이세요? 네. 난 영화배우. 아, 영화배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웃겨요. 즐기고 싶진 않지만 걷고 싶진 않다. 이영우님께서 네. 명언을 남겨주셨네요. 네. 네. 많이들 다니시고요. 제우팡님께서 안산에 메타셀카이어 길이 있어요? 아, 그런가 봐요. 메타셀카이어가 굉장히 이쁘다고 하잖아요, 사실. 오, 그렇구나. 정말 우거진 큰 나무 사이로 이렇게 네. 그 거닐면 네. 맞아요. 포토치드가 싹 느껴지네. 예. 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벚꽃 아래에서 하는 미팅이 뭘까요? 벚꽃 아래에서 하는 미팅. 뭐예요? 나 채팅이네요. 나이트 체리 미팅이래요. 네, 저 이런 게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 아재 개그. 네, 그렇죠. 네, 아까 그 삼둥이 얘기했는데 네,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얘기도 네.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축제! 진달래 축제. 강화 고려산에서 진달래 축제. 아직까지 하나요?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유니캐스터의 프로필 사진의 뽀샵인가요? 네, 그럼요. 뽀샵이죠. 어때요? 답변 주세요. 뽀샵을 살짝. 메이크업 조명 앤 뽀샵. 뽀샵은 필수. 네. 많은 분들도 저희처럼 봄나들이 얘기하니까 좀 네. 많이 들뜨고 그렇죠. 빨리 좀 봄의 쌀 만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나가노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갑이 얇아지고 그렇죠. 주머니가 조금 가벼워지고 해서 속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료로 조금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그렇죠. 일단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세 곳에서 30일까지 다양한 봄맞이 행사가 열리는데 네. 일단 가장 유명한 곳이죠. 여의도 한강 물빛 무대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음악을 주제로 진행되는 토크인 한강이라는 그런 쇼가 진행이 되는데 네. 영화음악과 재즈 공연이 함께 펼쳐지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그 건축학 개론이라든지 4월 이야기, 김종욱 찾기 이런 봄과 첫사랑과 그렇죠. 뭔가 달달한 영화들도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이게 다 지금 공짜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공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7호선 뚝섬 유원지 부근에 가면은 뚝섬 한강공원이 있는데 거기 암벽 타기를 또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문제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얼마? 게 6천에서 7천원 정도. 그 정도는 괜찮네요. 왜냐면 네, 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체험을 하는 건 무료이나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비용이 6천에서 7천원 정도. 이런 거는 내 몸을 위한 거니까 아깝지 그렇죠? 않은 그런 비용이 네, 되겠죠. 네, 맞아요. 한강 봄에는 참 갖기 좋은 곳인데 전시회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찾아보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도 있거든요. 네. 네, 서울 시립미술관 남서울생활미술관에서는 별별 수저 기획전이 열려요. 그게 뭐예요? 근데 이게 정말 딸랑 수저 하나로 있죠. 수저로 많은 작가들이 자신만의 다양한 상상력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오, 이런 거 좋다. 재밌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 갤러리에서는 7월 24일까지 색을 주제로 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현대미술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저희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어렵죠. 네. 근데 이거를 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소통하기 좋고 네. 또 색에 대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와, 뭐 다양한 뭐 콘서트부터 전시회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봄나들이 다니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시간만 내셔서요. 이번 봄 알차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은 화려하지만 짧은 계절이죠. 잠시 일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순간의 봄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수다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개장! 개장!